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3일 일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토 경마가 끝났습니다. 어제 금요 경마에서는 거의 전경주 적중으로 피치를 올렸는데요. 오늘 토요 경마가 상당히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999 배당도 몇 개가 나오고, 뭐 50배 이상 배당도 몇 개가 나왔는데, 야, 이거 고배당을 한두 개를 좀 잡았어야 되는데, 자, 일단 뭐 상한가 가는 한 방씩 두 개를 때렸습니다. 과천 오경주 메인 승부 적중이 좀 늦게 나왔어요. 1번 나홀대왕이 대가리 맞냐.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나홀대왕이 좀 불안하다. 역시 꺾어졌죠. 자, 4번마 굿선봉이었습니다. CC원기수 역시 잘 탔어요. 5번 금악명장 쌍복식 4번 5번 메인한방 14.8배 복승식 8.3배 이게 복승식도 한 13배, 4배였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자, 4번, 5번, 14.8배, 메인 한 방, 상한가 한 방 때렸고요. 자, 연타로 상한가가 나왔어요. 바로 육경주. 제가 A급 승부도 예고를 했는데, 7번 로열 베스트가 대가리 맞냐. 불안하다. CC왕이라도 이건 불안하다. 조철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노리는 대가리 있다. 바로 8번마 사라몬드였죠. 유승환 기수가 잘 타냈는데 아쉽게 쌍식을 못 쳤어요. 자, 주력 한 방이 뭐냐. 강군 후에 서서히 컨디션이 올라오는 6번마 장군별의 메인 한 방이다. 8번, 6번, 6번, 8번 완짱. 이것도 복승식 8.4배까지 떨어졌죠. 인기 대가리 7번 로열 베스트 놓고 쫙 빨갱이가 뚫렸는데 8대가리 놓고 6번에 완짱 이것도 한 열몇 배 나왔었는데 8.4배까지 떨어지더군요. 쌍식은 좀 뒤집혔습니다. 23.2배. 그 대신 100판짜리 3복 3번마 걸작선을 붙여드리면서 삼복승이 59.2배 완짱 찍어먹고 삼복승 59.2배까지 돌돌말이 연타 상한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천 팔경주에서 인기 대가리 8번마 태평 히어로 문세영이 완전히 꺾었죠. 대가리 이빠이 팔렸는데 팔 놓고 대길이 준대길이었습니다. 대가리는 5번마 럭키 파티다. 5번 1번 9.3배 음파조이 9.3배였고 마지막 메인 승부였습니다. 마지막 경주 2번마 빈체로 카발로 3번마 문세영이의 어서 말을 해. 야, 요거 두 마리가 한 세 배 정도 나왔죠? 자, 2번, 3번 대끼리를 완전히 꺾어내고, 요것도 대끼리가 하나, 대가리가 있다. 자, 바로 6번마 슈퍼 피니쉬가 달러박스 대가리다. 메인 승부 대가리다. 6번 슈퍼 피니쉬를 놓고 3배짜리 대끼리 꺾고요. 6번, 2번. 13.5배. 13.5배.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이건 목이 잠겨왔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메인 한 방, A급 한 방, 뭐 상한가 두 개 때린 걸로 좀 위안을 갖고, 자, 이제 일요 경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과천경마가 2458텐, 부산은 257.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5경주, 8경주, 10경주, 부산은 5경주, 7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문자, 음성 함께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경주 시작하기 전에, 1경주 시작 전에 많이들 몰리는데요. 가능하면 이 영상 끝나면 하루 전에 가능하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금 후에는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월정액 문자 신청하신 분들은 따로 얘기를 안 해도 저희가 알아서 카운팅 다 해드리고 마감 날짜 다 보내드립니다. 그냥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첫 번째 승부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 징검다리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이 징검다리 방송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들이 다 보는 인기 1위인데 배당판 딱 보면 고놈 놓고 쫙 뚫렸는데 조철이 불안한 인기 1위다 말하는 놈들은 거의 한 7, 80%는 부러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확인을 다 하실 수가 있던 거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 징검다리 방송을 보는 이유는요. 어느 경주에 승부를 한번 볼 만한가? 또, 야, 이 경주가 대가리를 놓고 찍어 먹기로 흘러가는 경주냐? 아니면 대가리가 불안해서 뭔가 딴 놈을 대안으로 놓고 노려야 되는 경주냐? 이것만 알고 들어가도 여러분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잖아요? 아, 뭐, 그냥, 남들이 다 대가리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대가리 보고 일부러 뒤트는 예상이 아니고 이유와 근거를 대고 저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판은 읽고 들어간다. 그냥 배당판 보고 얼레벌레 돈 주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말고. 돈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알고 때려야 조금 더 먹을 때 많이 먹습니다. 깨질 때 조금 깨져. 자, 2경주입니다.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기복마필들 접전인데. 4번마 성신신화. 직전 경주에 알딸딸하게 팔릴 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왜냐? 바로 4번마 성신신화가 이번 경주에는 대가리가 아니게 보이기 때문에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직전 경주에 공백 이후에 나와가지고 상태가 상당히 좋고 주행심사 모습이 눈에 띄어가지고 조철이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뭐가 그렇게 급한지 2주 만에 출주했어요. 2주. 그죠? 30조 마방. 뭐건 조교사 마음이니까, 뭐, 마필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상관이 없다. 뭐, 500다마 나가는 놈이기 때문에. 뭐, 일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필이
컨디션이 이빠에 올라왔을 때 한번 더 때려 먹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좋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면 정상적인 마필은 2주 만에 출주하면 마필에 무리가 갑니다. 제주도 쪼락말도 아니고요. 평균 4주에서 5주는 가야 됩니다. 회복을 하려면. 전력 질주를 하면 한 20여 킬로까지 빠진다 그럽니다. 마필들이. 이거는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출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제 말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누가 내 말을 저렇게 함부로 쓴다 그러면 저는 기분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뭐 남이 얘기니까. 거기다가 2주 만에 출주하고요. 거기다가 얘는 발주에 우라가 또 있습니다. 발주가 덜커덩하는 순간 얘는 막 가는 거예요. 이 주행심사 요때 거 완전 덜커덩해서 늦발했죠. 이경주에도 발주가 출발이 불량해서 꼴찌했어요. 그래서 주행심사 받고 나왔어요. 자, 직전경주는 발주가 좀 좋아지니까 좀 뛰어서 2차계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 경주 또 한번 덜커덩하면 인기 대가리 팔리고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든 저렇든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4번마 성신신화를 놓고 가느니 안전빵으로 여기서 대가리 나올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뭐 3번 플라잉 그로우 직전 경주 이것도 공백 이후에 나와서 인기 1위 팔리고 자빠졌죠. 자, 3번마 플라잉 그로우가 있고요. 5번마 나올 정상 역시나 이거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앞방 조지고 나갈 수 있는 놈이고요. 자, 6번마 으라차차 주행심사 잘 받고 왔습니다. 오늘 이 카미노라는 마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토요경마 대가리 쳤죠? 백판으로 안 팔렸었는데 나름 센 편성의 능검을 받았다. 6번마 으라차차 외곽에 기습 선행 나갈 수 있고 상태가 괜찮아진 10번마 다나은 렉스 이런 마필들이 4번 성신신화를 가만히 냅두지 않는다. 아, 이거 목이 죽겠네, 이거. 자, 그래서 4번 성신신화 충분히 무너질 확률이 많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조용히 첫 번째 승부 이경주 때려먹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제가 목소리를 좀 내리고 와도 양해 좀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 4경주입니다. 자,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입니다. 자, 이 경주는 찍어 먹기 한 방입니다. 8번마 애플퀸 또 30조예요. 오늘 30조 꽤, 꽤 많이 인기마가 있는데요. 선행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안 말이지만 이 언캡처드 자막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잘 돼요. 언캡처드 드라마가. 자, 8번마 애플퀸. 걸음도 늙어 있고 앞방정개 가능하고 대가리 갑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자,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고 봐야 된다. 8번마 애플퀸을 놓고 요거는 지금 뭐 7번마 청구채씨 대가리 팔립니다. 대끼리. 그것도 천대끼리 팔려요. 아마 3배 남짓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3배도 안 나오면 완전히 꺾고 가요. 한 4배 정도 나오면 본전 바치기는 가겠습니다. 별로 기대가 없다는 얘기죠. 팔리는 거에 비해서. 선행을 빨리 가야 되는데,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3번, 글로리 K, 6번, 투 아레그 나인, 8번 애플퀸도 나오고, 자, 10번, 다운 더 존. 이런 마필들이 앞에 쫙 대기하고 있습니다. 7번, 청구채시 선행 가는 그림은 안 나와요.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과연 따라가갖고 청구채시 이 배당을 지킬 수 있겠느냐? 저는 중간에 뭐가 하나 낀다고 봅니다. 그래서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자, 오늘 4경주는 찍어먹기 승부다. 찍어먹기 승부. 짭짤한 중배당으로요. 조철의 주특기 좋죠. 찍어먹기 한 방. 8번 애플퀸을 놓고 숨어있는 하나짜리 안 팔려요. 제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안 팔립니다. 요거는 한방 찍어 먹을 메리트가 있다. 제가 볼때 8번 놓고요 한 10배에서 15배 바람이 불어도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 요거 한 방입니다, 요거. 짭짤한 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4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580. 메인 승부 580. 자, 5경주입니다. 자, 5군 1200. 암말 경주, 암말. 자, 아까 4경주가 찍어먹기 승부였죠. 어제는 계속 달라박스 승부였죠. 자, 오늘은 찍어먹기가 그래도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오경주가 바로 또 한번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예측권 20장으로. 오늘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저는 A급은 10장, 메인은 20장. 조철의 배팅 루틴입니다. 자, 7번 레이디 코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믿어 못 믿어 불안불안하게 인기 대가리가 팔립니다. 인기 1위는 인기 1위인데 뭔지 믿어 못 믿어 분위기로 가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마체가 좀 왜소하기 때문에 왜소한 마필들이 원래 몸싸움에 좀 약하고 어쩌고 우리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레이디 코디 428, 431. 그러니까 430담화 정도 돼요. 내일 현장에서 일단 체중 체크 한번 하십시오. 체중이 좀 불어나오면 더 좋은 거죠. 더 빠져나오면 예측권 조금 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체중이 빠져나오는 것보다는 불어나오는 게더 낫다. 왜소한 마필. 하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5군 1200이 정도 편성에서는 얘가 또한번 대가리다. 최근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걸음이 늘고 있어요. 직전 경주도 인기 7위 팔리고 별로 신경들 안 썼죠, 사람들이. 앞선에 딱 붙이더니 그대로 붙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뭐 외곽주로가 유리하니 어쩌니 그게 아니고 자력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자, 7번 말 레이디 코디 요번에 현장에서 좀 믿어 못 믿어 얼레리 벌레리 하지만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은 자, 7번 레이디 코디를 놓고요. 중요한 거는요. 요번에 조철이 이거 이 완짝 노리는 요게 거의 백판입니다. 몇 배가 나올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도 한 30배에서 50배. 이건 승부 한번 봐야죠, 이런 거는. 한 30배에서 한 50배짜리. 얘가 왜안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야, 이건 무조건 승부 한번 해야 되겠다. 훈련 좋았어요. 훈련 좋았고요. 기수도 적임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안 팔려요. 이거는 예측권 20장 걸리면 오늘 하루 일요 경마 상황이 한번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예측권 몇 장만 사도 이 정도 배당이면은 상황 끝나죠. 자, 7번 레이디 코디에 붙여가지고, 백판성 안화짜리, 백판성 안화짜리, 한 방으로, 멋진 배당으로 한번 때릴 테니까, 첫 번째 메인 승부 우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메인, 8경주로 갑니다. 8경주. 국산 4군이고요.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이제 두 번째 메인인데요.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인기 대가리 팔리는 마필. 뭐, 3번만 마이티센이죠. 3번만 마이티센. 야, 이 마이티 시리즈도 또 은근히 셉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4군까지 또잘 커갖고 올라왔어요. 자, 24조. 마이티센 이것도 전개가 선행을 가야 그나마 버티기 기대를 할수 있는데 최근 경주들 해리카심, CC웡 전부 선행을 갔음에도 결국은 따였다. 뭐 착승권에는 들었지만 저는요 CC웡 기수가 어떻게 보면 문세영 기수보다 못한다고 보질 않습니다. 세영이만큼 인기마를 덜 타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비인기마 갖고도 입상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참는 법을 아는 기수죠. 똑똑한 기수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마에 곧바로 적응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쿠야스가 그랬고, 그죠? 우찌다가 그랬고, 저는 시시엉이 세 번째 제가 좋아하는 외국 기수로 등극을 했습니다. 자, 3번마 마이티센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때 경주 얘네들이 못한 게 없다. 최선 전개로 전개를 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3번마 마이티센이 초강대가리로 팔리는 이번 경주 우리는 찬스가 왔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상한값도 한번 때려야죠. 한장 두 번째 메인 결국은 3번마 마이티센이 아닌 눌룰놈 배가리를 놓고요. 뭐 3번 마이티센에다 일단 한방 붙일 예정입니다. 다른 마필들도 고만고만해요. 하지만 조철이 노리는 요놈은 마이티센은 보다도 요놈은 온다. 마이티센이 부러졌을 때 나오는 배당도 받아 먹어야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마이티센에 대한 설명 충분히 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 10경주 세 번째 메인 갑니다. 1등급 1600 핸디캡 레이팅 90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하나 있어요. 7번마 도끼불패. 제가 강추의 대길 있다 없다. 당연히 뭐 강추의 대길이 붙어올 수 있죠. 하지만 강추의 대끼리가 없을 때가 더 많죠. 그냥 그거 써놓은 겁니다. 자, 7번마 도끼불패입니다. 1600 얘는 뭐 2000, 1800도 버티는 애인데 그냥 한 바퀴 돌았어요. 뭐 말 길게 할 필요 없이.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세 번째 메인 7번 도끼불패를 놓고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9번마 글로벌 보배가 용근이하고 시시홍하고 자, 이마필도 시시홍이 직접 경주 끌고 들어왔죠. 7번, 9번 여기다 때리면 단통으로 때리면 승부되죠. 천만에 9번 글로벌 보배 이번 경주 54.5밖에 안 되지만 2.5가 늘은 거예요. 최근 감량 2점으로 들어왔던 마필 이빠이 됐던 마필이 글로벌 법에다 요번에 충분히 부러질 확률이 더 많다. 또한 조철이 노리는 한방짜리 하나짜리에다가 요거는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짭짤한 준배당으로 도움되는 한방 빠따 좋으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작은 관리 잘 하셔가지고
메인승부 찍어먹기 한방 대끼리가 아닌 아나짜리에다가 완장으로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0경주 세 번째 메인승부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또 재밌는 부산경마 세 개입니다. 2경주, 5경주, 7경주. 자, 메인승부는 5경주와 7경주입니다. 문자 신청하시는 회원님들 가능하면 이 영상 끝나고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잠시만요. 요거를 제가 안 해놨네요. 부산 2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7번마 절대 보스 이마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최은경이가 다시 한번 탔는데요. 아이고, 지금 딸내미들이 왔는데 문을 좀 닫아야 되겠어요. 자, 7번마 절대보스 직전경주, 이것도 최적전계입니다. 직전경주 최적전계다. 대가리가 팔리는데 요거 마냥 믿지 마십시오. 직전에 외곽 12번 게이트였습니다. 12번 게이트 전개가 아주 잘 풀렸다는 얘기죠. 외곽에서 몰이 안 맞고 잘 타고 들어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다시 똑같이 그렇게 최적 전개로 뭐 풀릴 수도 있지만 꼬일 수도 있어 보이는 게 바로 7번 절대보스다. 이번 경주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외곽 최적 전개라고도 3착. 그죠? 우리가 이거 한방 때려 먹은 거 아닙니까? 캡틴 다이아의 브루크 킹맨. 그죠? 그때 절대 보스가 준대길이었어요. 최대한 뽑아내고도 거기까지. 뭐, 이번 경주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가리 놓고 가기에는 뭔가 분위기가 찝찝하다.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들이 두 놈이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조철이 노리는 한 놈은 직전 경주 내주로 해서 갇혀가지고 허우적 되던 놈 한 놈. 요번 경주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다. 상당히 좋아졌다. 자, 또 한 마리는 기본 능력이 분명히 감춰져 있는 아나짜리다. 안 팔리고 덜 팔린다. 요거 두 놈이 완틀 막건입니다. 7번 절대보스는 받치거나 빼거나 둘 중에 하나 하고요. 직전에 내주로 해서 고생했던 놈 하나, 기본 잠재력이 센 놈 하나, 두 놈을 갖다 완장으로 때려조지면서 중배당으로 한방 승부를 볼 테니까 부산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2경주였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 두 개, 후반부 오경주와 7경주입니다. 경원조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제가 요 위에다가 퐁당퐁당 기복이 있다. 바로 7번마 영광의 프린스를 보고 하는 소리죠. 자, 오경주가 오늘 부산 메인 첫 번째 메인입니다. 오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7번마 영광의 프린스가 대가리에요. 잘 뛰었죠. 직전 대비 부담 중량 2.5가 올라갔고 추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초반에 한없이 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그래요. 부산에 비도 좀 많이 온 것 같고 자, 직전 대비 2.5인데 자, 이건 보세요. 1월 26일 날 3착 그 다음 경주 대가리 그 다음 경주 대길이 팔리고 3착 그 다음 경주 인기 3이 팔리고 대가리 자 퐁당퐁당이면은 요번에 부러질 타임이죠. 이렇게 따지면 뭐 이런 퐁당퐁당이 아니라 얘는 결정타가 이번 경주에서는 1600에서는 전개가 좀 불리해 보인다. 요번 경주는 기복이 좀 있어요. 부담 중량 늘었어요. 주처리가 불안하다면 불안한 겁니다. 노리는 대가리 조철이 눈깔을 믿고 아나짜리 이거 역시도 7번 영광의 프린스에 때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요것도 받치거나 빼거나예요. 날릴 수도 있고요. 중배당 한 방 달러박스에 아나짜리 8마리 단촐한 출주지만 배당이 분명히 터질 수 있는 경기입니다. 7 부러지면 배당이죠. 그죠?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오경주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에서 한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7경주입니다.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1등급이고요. 1800 레이팅 100점까지 요것도 능력 비슷한 마필들 혼전 접전입니다. 내가 요 위에 8번 럭키 스트걸 제가 TCK 도쿄 시티 게이바 일본 트로피컵 경주에서 추천을 했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도 최시대 기수가 2000m 잘 뛰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때 제가 소머치고의 삼상까지 여러분들께 때려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판타스틱 킹덤이었나요? 아무튼 판타스틱 뭐 김혜선이 럭키스트걸 소모치고 삼상까지 때려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에 럭키스트걸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서승훈까지 타서 더더욱 팔릴 겁니다. 19점 마필이기 때문에 더더욱 팔릴 겁니다. 요번에 선행은 안 되죠. 선행은 1번 판타스틱맨, 5번 프로칸설이 있군요. 프로칸설이 선행이죠. 뭐 7번 돼지초이스도 앞에 빨리 밀고 나갈 수 있고요.
자, 이 판타스틱 맨이었군요. 이 판타스틱 맨은 직전 경주 우리가 놓고 때렸는데, 요번에 혹시나 선행으로 조지고 나가면 모르는데, 이렇게 발주가 늦어버리면 바닥을 칠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 도다 해도. 하지만 8번 마 럭키스트 걸은 인기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더더욱 불리한 조건이라 이거죠. 배당이 없으니까. 자, 오늘 두 번째 파이널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눈딱 감고 조철이 눈깔을 믿고 새끼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지. 놈들 다 대가리 비슷하게 놀라 그러는 서승훈이, 김영관이 대가리 팔리지만 제 눈깔에는 얘가 대가리다. 얘가 대가리다. 얘를 놓고 갑니다. 얘를 놓고 8번 럭키스트 걸 현장 분위기 한번 보시자고요. 현재까지는 얘네 둘이 완짱인데 현장에서 분위기와 상태 보고 요쪽으로 주력으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8은 어쨌거나 와야 후착이라는 거. 어쨌거나 와야 후착이라는 거. 딸은 놈 몰라도 조철에 달러 박스는 온다는 거. 요거까지만 메모하고 믿고 조철하고 같이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번 내질르면서 부산 7경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오늘 목이 좀 아파가지고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좀 걸걸대가지고 불편하셨겠지만 이해 좀 해주시고요. 뭐 목이 좀 아파도, 목이 터져도 우리 회원님들하고 조촐하고 지갑에 돈 이빠이 갖고 오면 목 터져도 괜찮습니다. 그죠? 내일 마무리 준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하는 6월 넷째 주 경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천 2458텐, 부산은 257, 메인 승부가 후반부에 있어요. 5경주, 8경주, 10경주. 부산은 5경주, 7경주. 이렇게 메인 승부 예고 드리면서 저는 내일 준비 잘해 황불암 마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